종합감기약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도 여러 가지 흥분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제 중추신경계 흥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에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소개해드릴 상비약은요, 바로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손 저 아니고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감기약은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 또는 정말 10번, 100번이라도 드셔보실 수 있는 약인데요. 이 감기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감기약은 이제 효능에 따라서 종합감기약, 몸살감기약, 코감기, 또 목감기, 기침가래 또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요즘 제형에 따라서 또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알약, 뭐 캡슐, 연질 캡슐, 액상, 또 물약, 짜먹는 거, 차처럼 타먹는 거, 또 트로키제제로 녹여먹는 거, 또 코에 뿌리는 거, 목에 뿌리는 거, 또 한방제제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감기 걸리면 목부터 안 좋거든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어떤 감기든 목부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코부터, 어떤 분은 눈부터, 어떤 분들은 뭐 항상 감기면 열부터 난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비약으로 두시는 거니까 보통 내가 잘 걸리는 감기 유형, 그리고 내가 뭐 복용하기 편한 방법,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상비약으로 잘 구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비약을 선택하실 때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종합감기약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종합감기약을 하나로 해서 감기약을 먹으면 나는 되게 약한 약으로 잘 감기를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침가래, 콧물, 코막힘, 목감기 이런 거 다 나타나면 종합감기약이 오히려 좀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침, 가래, 목만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코랑 코막힘만 불편해요. 다 다른데 증상에 맞게 필요한 성분만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기약의 성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충혈 제거제예요.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보신 분들 잠 못 자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코가 여기가 띵띵 붓고 막히면 진짜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눈도 침침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비충혈 제거제가 사실 감기의 증상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종합감기약이나 각종 감기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비충혈 제거제는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흥분 증상을 일으킵니다. 카페인을 과량 복용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혈압도 조금 올리는 이런 심혈관계 이제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막 이렇게 이제 중추신경계 흥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고 이런 부작용을 겪으셨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비충혈 제거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은 피하셔야 돼요. 아, 그럼 이거 코 막히는 거 힘든데 어떡하지? 비충혈 제거제는 다행히 외용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에다 국소적으로 뿌리면 돼요. 뿌리면 되는데 다 이제 3일에서 5일 내로 단기간 사용하시고 또 휴학기를 둬야 된다는 이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알약으로 넘어갔을 때 들어오는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히스타민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갑자기 이제 콧물이 막 흐르거나 또는 알러지성으로 기침이 날 때 항히스타민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 100%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럼 뭐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감기약에 믹스되어 있는 그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예요.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이 흐르는 것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 또 기침의 역치를 높여줘요. 그래서 이제 막 기침을 막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침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 첫 번째, 졸려요. 그 두 번째는 항콜린 부작용이 있습니다. 졸리죠. 이게 졸려서 여러분 요즘에 뭐 낮밤 구분되어 있는 감기약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죠? 이 차이가 이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이 밤에는 더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더 졸린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게 밤용이에요. 굉장히 나른하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대용을 먹어도 너무 졸려서 운전이나 일하는 데 힘드신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낙상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항콜린 부작용이에요. 감기약 드시고 소변이 안 나온다는 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 항콜린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소변 저류예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르신들 소변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은데 감기약 드시면 소변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항콜린 부작용 대표적인 게 가슴이 뛰어요. 빈맥이 오고요. 시야가 조금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조금 말라요. 그래서 변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항콜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이 감기약을 복용하실 때 이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 1세대 항히스타민제 무서워 못 먹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단일 제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약국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합제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들어있습니다. 뭐 세트리진이나 로라타딘이란 성분으로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나는 이 성분이 너무 예민해. 감기약 먹으면 소변이 안 나와. 너무 이제 졸리고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 콧물 증상에 따로 약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 아셨죠? 종합감기약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을 말씀드렸지만 나는 맨날 뭐 감기약 먹어도 별 부작용 없이 잘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생활 패턴에 맞게 뭐 요즘에 비타민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한방제가 또 믹스된 것도 있고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편한 약으로 편한 성분으로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요. 감기의 자가치료에 있어서 보통의 이제 적절한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최대 2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선택해서 또 감기약을 복용을 했는데 2주 이상이나 이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추가 합병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2주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열이 난다거나 막 누런 과레가 나온다거나 숨소리가 너무 거칠거나 하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을 꼭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너무 편하게 구비하고 계셨던 또 선택해서 구매를 했었던 해열 진통제나 뭐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제가 얘기해서 너무 어려워지신 건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다가 근처 단골약국 또 단골약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편하게 광고만 보고 너무 쉽게 약을 선택하지는 말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연령대와 이제 다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경우에서 상비약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떡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